놀이공원 매표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아르바이트가 처음이라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늘 긴장하면서 일을 했다. 어느 날 놀러 온한 가족에게 인원수만큼 표를 줬다. 그런데 그 가족을 보내고 나서 이용권 한 장의 값이 더 결제된 것을 알아차렸다. 바로 카드사로 전화해 고객의 전화번호를 물었지만 상담원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내 연락처를 고객에게 전달해주겠다고 했다. 일을 하는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퇴근 시간 무렵 드디어 그 가족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가 한 실수에 화를 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자 그 가족은 놀이기구를 타고 노느라 문자 메시지가 온줄 몰랐어요. 많이 기다렸겠어요. 라고 하며 따뜻하게 말해주었다.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 기분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화를 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했죠. 왜요? 걱정을 했기 때문이죠. 화를 내면 어떡하지? 걱정스럽다가 답이 되겠네요.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 가족은 나에게 화를 냈다? 아니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많이 기다렸겠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해주었죠. 화를 냈다는 아닙니다. 카드 회사는 그 가족에게 연락을 했다. 네, 맞습니다. 내 연락처를 고객에게 전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카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맞습니다. 나는 그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아니요, 카드 회사가 전화를 걸어줬습니다. 나는 그 가족을 찾아다니느라 일을 못했다. 아니요, 찾아다니지는 않았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5번부터 27번까지는요, 신문 기사 제목을 설명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관광버스 추락, 안전벨트로 승객 전원 목숨 건져, 관광버스가 추락했는데요, 안전벨트가 있어서 안전벨트 덕분에 승객 모두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살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관광버스가 추락했지만 승객들이 안전벨트 덕분에 모두 살았다. 목숨을 건졌다. 이렇게 설명을 잘해줬네요. 침묵 깬 김민수 의원, 대통령 선거 출마설 부인이라고 했는데요. 침묵을 깨다라는 것은 말하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는요, 자기의 입장, 의견, 생각을 말하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밝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장을 밝히다. 출마설, 대통령의 후보로 나간다. 후보로 나가다. 이런 의미인데요. 부인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 출마한다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부인했습니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침묵을 깨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민간 우주선 무사 귀환, 무사히 안전하게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귀환했습니다. 우주여행 시대 성큼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민간 우주선이 무사히 돌아오면서 우주여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만큼 다가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찾아봅시다. 새해 세운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려면 한주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주마다 계획을 세우면 때문이다. 건강한 식습관 기르기라는 새해 결심이 한주 단위가 되면 라면 안 먹기, 채소 챙겨 먹기처럼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뀐다. 이렇게 하면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횟수가 늘어 한해 목표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작은 목표, 라면 안 먹기나 채소 챙겨 먹기,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요,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달성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즉,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실천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무지개는 빛이 공기 중에 물방울을 통과할 때 굴절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요, 이렇게 휘게 되면서 무지개가 색깔이 다르게 생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가 그친 직후, 바로 후에 해가 뜰때 무지개가 잘 생긴다. 이때 뭐뭐 않으면 무지개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자, 이 문장하고요. 공기에 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섞이면 물방울이 먼지 주위로 모여 빛이 통과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무지개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빛이 통과를 못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이때 뭐뭐지 않으면과 공기에 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섞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뭐 않으면? 자, 오염물질이 섞인다. 즉, 깨끗하지 않다라는 말로 연결되면 좋겠네요. 공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이것이 답이 되겠네요. 취재 경계선은 취재가 과열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화재의 인물에게 몰려들 경우 사고가 발생해 취재를 망칠 수 있다. 그래서 선을 그어놓고 그 바깥에서 취재하자는 합의를 본 것이다. 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언론계가 이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 여기 것은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순간 원활한 보도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경우가 되면,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취재 경계선은 취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취재 경계선이 없어지면 취재가 어려워집니다. 즉, 취재 경계선이 무너지는 순간, 그 상황, 그런 경우에를 얘기하는 거죠. 병원의 규모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약값을 달리하는, 다르게 하는 제도가 생겼다. 감기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병에 걸렸을 때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어떻게 만든 것이다. 같은 약을 동네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사게 되면 약값이 더 적게 나온다. 이 제도를 통해 환자들이 진료에 대한 신뢰 때문에 종합병원으로만 몰리는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 약값을 다르게 하는데요. 동네 의원에서는 더 적게 나옵니다. 종합병원에서는 다르게 하니까 많게 나오겠죠. 비싸게 나올 겁니다. 이런 내용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환자가 약값을 조금 더 내게 하는, 더 많이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약값을 조금 더 내게 만든 것이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